안녕하세요. 종이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공룡을 한번 줘볼 건데요. 이건 제 창작이고요. 이것도 제 창작이고요. 그럼 바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각주머니부터 시작할게요. 사각주머니 접는 방법. 종이 접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각주머니 접는 방법은 다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해주면, 먼저 삼각형을 접고 한 번 더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펼쳐 눌러 접어서 접고 반대쪽도 펼쳐 눌러서 접으면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되는데, 이 상태로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왼쪽 끝이 가운데 손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서 접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셨다면 펼쳐서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접어주셨다면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펼쳐 눌러 접어서 영상처럼 이렇게 펼쳐 눌러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이 가운데 손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 펼쳐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대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이 앞다리가 될 겁니다. 앞다리가 될 부분. 그쪽도 펼쳐 눌러줘서 여기도 펼쳐 눌러줘서 펼쳐서 눌러서 그 다음에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줍니다.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접어주세요. 이대로 접어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셨다면 이분이 머리가 될 건가? 아무튼 접고
올려줘봐서 이름만에 4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넣어줘봐주세요. 이거는 굳이 접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접을게요. 꼭 접진 않아도 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쪽과 이쪽 커트 기준으로 한번 아니 이쪽 뒤쪽을 접어줍니다. 끝을 잘 맞춰서 딱 맞출 필요는 없고 좀 잘 맞춰서 이런 모양이 늦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눌러 접어주셨다면 이 상태로 바늘 접어줍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 부분도 앞으로 넘기고 이제 한번 머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이 부분을 살짝만 이제 이 부분을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조금만 이러면 되는데 머리가 너무 얇죠? 그러니까 머리를 더 크게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펼쳐서 이 안에 속겹을 빼고 선을 접고 반대쪽도 빼고 이 선을 접고 그리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다면 머리가 완성이 되었죠. 근데 머리가 너무 뾰족하니까 살짝만 접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여기 앞에 손가락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안 접힐 수도 있는데 벌려서 이걸 뒤집어줍니다. 이게 잘 안 접힐 수도 있는데 접고 잘 안 접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접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약간 꾸길 수도 있는데 조심히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뒤로 접었다가 한번 다시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모양대로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접어서 접은 상태로 이쪽도 뒤집어 접어서 발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면 되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펼쳐서 이 부분을 또 뒤집어 접어줄 건데 이게 잘 안 접힐 수 있는데 잘 접는 방법은 이래도 잘 안 접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벌려서 여기 뒤에 있는데 뒤 튀어나온 거를 눌러줍니다. 뒤집어 여기서는 구겨져도 돼요.
꾸겨지면 다 입혀서 좋고. 한번 뒤로 접었다가 다시 앞으로 접고 이 손대로 다시 뒤집어 줍니다. 오늘 이상기가 늘었네요. 우선은 잘 좀 잘 접어서 뒤집어줬다가 다시 바꾸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 앞다리를 한번 이렇게 접고 이쪽도 앞다리를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접어서 앞다리가 얇게만 접으신 다음에 이 부분 아주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 접어줍니다. 살짝만요. 이런 모양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꼬집어서 접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뒤집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돌려서 접다가 뒤로 접었다가 다시 앞으로 접고 이쪽도 꼬리를 다가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접고 관으로 접어서 꼬리가 약간 이런 면이 되도록 접고 살짝 위로 당겨서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접고 이쪽도 살짝 위로 당겨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보고 따라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